안녕하세요.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. 여러분들이 질문이 올라왔어요. 교정부 어떻게 사용하나요?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보고 가라고 알려줍니다. 일단 저번에 필기구 사용법을 올렸는데 뭐 질문들이 다양하게 올라옵니다. 그 필기구 특히 자연계 학생도 적용되나요? 당연합니다. 자연계도 적용됩니다. 그 다음에 교정부를 사용하는 대학들이 필요하죠. 그건 뭐냐면 연필과 샤프, 지우개를 사용할 수 없는 대학들이 있습니다. 뭐 일단 반드시 유의사항을 봐야 되겠지만 대학별 유의사항을 봐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홍익대 같은 대학은 시험장에서 또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흑색 볼펜만 사용하고 수정 테이프 사용 못했어요. 그러니까 교정부 사용해야 됩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경희대는 볼펜을 줬죠? 시험장에서 제공했습니다. 근데 수정 테이프와 수정액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교정부 사용해야 되는 대학입니다. 항공대도 마찬가지죠. 당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당국대는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당국대는 볼펜 사용 가능하고 자, 동국대가 문제예요. 동국대가 수정 테이프 수정액 사용 못 하고 연필 샤프도 사용 못 해요. 그래서 올해 그래요. 올해. 그래서 얘네들은 좀 교정부 사용해야 된다. 볼펜 쓰고 교정부. 서울 과기대도 그렇다 이거. 자, 그리고 이제 서울여대는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해요. 볼펜 사용 가능한데 연필 샤프가 안 되는 대학이에요. 지우개도 안 되고 세종대는 수정 테이프 사용 안 되는데 요거는 대학교에서 제공한 펜만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교정부를 사용해야 됩니다. 자, 아주대도 수정 테이프 안 되고요. 그리고 흑색 볼펜만 작년에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교정부를 배웁시다. 자, 볼펜으로 작성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화이트를 사용해서 깨끗이 지우면 되는데 그 화이트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교정부를 익힙시다. 자, 잘못된 글을 고칠 때 원고지 교정부를 사용하는데 몇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. 일단 띄움표. 어제는 날씨가 몹시 추웠다 해서 띄움표 붙이는데 이 띄움표 붙일 때 만약에 봐봐. 여기서 끝나고 띄움표 붙인다고 할 때 여기 한 칸이 있는 거야. 한 칸이 존재하는데 그 굳이 이렇게 띄움표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어. 그리고 앞에다가 또 이렇게 띄움표 하는데 그런 건 앞에는 띄움표가 안 붙어. 그래서 이런 거 잘못된 거고 이것도 굳이 필요가 없는 건데 하면 안 된다고. 자, 그래서요. 요 띄움표, 그 다음에 고침표는 이렇게 한 줄로 긋고 학교. 그럼 지운표는 어떻게 하는데? 지운표는 이렇게 두 줄로 지우는 거야. 이렇게. 반드시 두 줄로 지워야 돼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빨간색 쓰면 안 돼. 검정색 펜으로 해야 돼. 검정색 펜으로. 자, 붙임표 이렇게 붙이면 된다. 띄움표, 고침표, 붙임표 이거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. 다음 넣음표 이게 요즘은 비가 자주 내린다. 이렇게 넣음표 이렇게 쓰면 되고 뺀표 이렇게 빼는데 굳이 뺄 필요 없이 이렇게 지우면 된다. 그냥 지워버리라. 복잡하게 뺀표 쓰지 말고 그냥 지운표 쓰면 된다. 자, 문제는 요거 자리 바꾼표 요거 잘 써야 된다. 자리 바꾼표. 그 다음에 줄 바꾼표 단락을 바꾼다. 이거 단락을 바꾼다. 요렇게 하면 요게 첫 단락이 여기서 시작된다. 단락 바꾸기다 이런 뜻이야. 단락 바꾸기다. 요렇게 비우는 거고 요 조금 더 길게 써주면 돼. 요렇게 눈에 띄게. 자, 자리 바꾼표는 요렇게 해서 자리를 바꾸면 된다. 자, 교정부호 갖다 줄 이음표 요렇게 해서 갖다 붙여서 여기서부터 쓴다 이런 뜻이. 화살표가 끝난 요 지점에 갖다 놓는다 이런 뜻이. 지운표는 두 줄 지웠지. 이렇게 교정부는 간단해. 다시 한번 볼까? 자, 뭐가 있니? 띄움표, 고침표 잘 사용해야 되겠다, 그지? 요거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다. 그 다음에 붙임표, 띄움표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, 그 다음 넣음표, 그리고 뺀표는 필요 없다. 자, 자리 바꾼표하고 줄 바꾼표, 요 정도 넣고, 줄 이음표, 그 다음에 지음표, 요거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. 교정부 이렇게 간단하니까 실수하지 말고, 대학에 가서 잘 시험 치고 오기 바래.